안녕하세요, 제프로입니다. 오늘은 문경에 가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는 청년농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갑니다. 저 농부사관학교 한기수 뒤에 들어온 청년이고 청년창업농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문경에서 하는 표고버섯 재배 스마트 단지인가? 뭐 그런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버섯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으로 귀농해서 이제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제 계기는 일단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그 농업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만 하는 회사였어요. 피킹? 네네, 오로지 피킹. 아, 이제 블루베리 한 번씩 이제 아울리 잡이 생기면 이제 패킹을 하고 거의 피킹만 하는 잡을 했었는데, 거기서 농촌 생활을 처음 해봤고, 그리고 그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좀 뭔가 일은 바쁠 때 탁 쳐내고 비수기나 이제 시험 할 수 있을 때는 여행 다니고 놀고 술 마시고. 저랑 똑같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아, 이거 한국 가면 이렇게 살면 딱이다 해가지고 한국 가면 아, 이렇게 생활을 해봐야지 해서 이제 저는 귀농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지가 한 1년쯤 됐잖아요. 네네. 그 뭐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던 그 로망과 꿈 같은 거는 없어요. 일단 창농이라서 엄청 막 해야 될 게 엄청 많고요. 일이 많으니까 그 잠시 그 호주 때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요즘은 희미해져 가지고 내가 그냥 일하러 왔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로망이란 거는 일단 잠시 접어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일만 하고 있어요. 일하고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형이 지금 못 가기 때문에 힘들다. 표고버섯 지금 선택한 이유랑, 일단 표고버섯 자체를 뭐 제가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처음에 기술 목적으로 왔는데, 기술을 배우면서 소득이 생겨서 첫 해년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경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시사업이니까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감면해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금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들어오게 되면 사실 시에서 굉장히 막 저한테 막 집중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외적인 것들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해주는 게 뭐 있을까요? 들어오면 진짜 뭐가 없어요. 그냥 진짜 공간을 조성해줬다? 그리고 이제 버섯을 키우거나 버섯을 받는 것은 이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시가 시설만 딱 해주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이제 산림조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뭐 여기 들어오면 이제 몸만 들어오셔서 버섯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비는 얼마 들었을까요? 처음에 배지를 3,000개를 넣었거든요. 그 원자재 값이 배지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투입비인데 하나에 2,300원이에요. 690만원. 처음에 690만원에,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시설이 좋아서 다 있는 것 같지만 또 키우려고 보면 뭐 대차라든지 필요한 자재물이 또 많거든요. 3,000개 꽉 채운다고 기준 하에는 한 8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버섯이 어떻게 이제 주기로 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배지를 입상을 시키면, 그리고 발생 작업을 합니다. 그럼 발생 작업을 하면 버섯이 올라와요. 균사들이 움직여서 그 균들이 버섯으로 튀어나오는. 사각배지로 얘기를 드리면, 사각배지는 물을 개봉하자마자 물을 스프링클러로 물을 때리면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한 20도가 딱 좋거든요. 20도 걸어놓고 물 때리고 습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면 균사들이 움직여서 버섯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되면,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작업, 속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누드 배지, 사각 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막 나오기 때문에 다발로 속기 작업을 늦게 되면 버섯이 막 자라거나 이제 그 초창기에 못 잡아서 막 기형아도 많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속기 작업을 엄청 빨리, 버섯 공정보다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이게 다 벗겨진 게 누드 배지라는 거죠? 네. 이거 하나에 몇 개가 나요? 이거 하나에, 이게 뭐 개개인 농가마다 키우는 게 다른데, 저는 이제 양도 많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개는 다는 것 같아요. 8개에서 10개 달리면 이제 버섯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 잡아야 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화고라고, 버섯이 갈라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습 점거를 해줘야 되는데 속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애들이 검게 거뭇튀하게 있거든요 버섯이. 그걸 이제 습을 잡아주면 좀 밝아져요. 그 밝아진 상태에서 또 더 건조해지게 되면 화고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판매하는 납품처에 맞게끔 이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수확하는 데까지 한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 한 주기가 며칠쯤 돼요? 이게 봄에서 초가을까지는 주기가 빠르거든요. 이게 생육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그러면 이제 발생 작업하고 늦어도 진짜 20일 안에는 다 끝나요. 발생부터 수확까지. 이제 진짜 여름 같은 따뜻한 계속 따뜻한 날에는 진짜 2주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엄청 팍팍 크거든요. 근데 늦가을부터는 이제 생장점이 안 좋은 생장이 느리게 되는 이제 계절이기 때문에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버섯이 발생도 잘 안 될 뿐더러 버섯이 발생이 돼도 버섯이 엄청 더디게 커요. 그럼 이걸 몇 주기를 돌리죠? 하나로? 하나로 누드베지는 사각베지 누드베지는 이제 3주기, 4주기, 상면베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런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면베지는 한 주기가 얼마나 걸려요? 상면베지도 한 주기가 이게 겨울이랑 여름이 틀린데 이거는 여름 품종, 겨울 품종 이렇게 딱 나눠서 해요. 사각베지도 물론 똑같지만 근데 상면베지는 거의 8개월이 물려있기 때문에 거의 보통 여름에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겨울에 하시는 분들은 아예 겨울만 하시고요. 한번 상면베지는 여름에는 그게 발생작업해서 수확까지 딱 2주, 14일 정도 보고요. 근데 겨울에는 상면베지도 길어요. 그리고 일반 농가 같은 시설이 만약에 뭐 3중 이상이 안 된다, 냉난방기가 없다 이런 데는 진짜 겨울에 아예 한 달, 두 달 이렇게 뒤집어 놓은 채로나 아니면 그냥 놔둔 상태로 막 추울 때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한 2월 때부터 다시 발생을 시켜서 또 한 5월까지 따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일단 하우스 지어졌다는 가정하에 베지값 빼고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겠네요? 네, 진짜 딱히 들어가는 돈은 진짜 베지값 그리고 기본적인 농자재 자재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 판로는 어떻게? 진짜 여기 시나 뭐 조합에서나 뭐 유통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판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아 생산만 급급하게 하다가 딱 생산 다 되고 나면 물량이 많아서 뭐 다 팔아야 될지 막 멘붕이 와요. 여기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해준다고 판로를. 아 네네. 저도 처음에 분명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판로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집에서 나오는 물량이랑 또 가격도 틀리고 집마다 그리고 집마다 품질도 틀리고 이러니까 유통 쪽에서도 쉽게 못 건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평균 단가 내려가지고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직거래랑 공판장 뭐 두 개잖아요? 공판장 그 비율이랑 가격 차이 정도? 공판장이랑 직거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일단 제가 일단 초반에는 물건을 뭐 기술이 많이 없으니까 물건도 솔직히 공판장 갔을 때 좋은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기존에 농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게 한창 버섯이 좋은 시기 좋은 계절 잘 크는 봄 가을 이럴 때는 버섯값이 좋아요. 그리고 버섯도 원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여름 되거나 이랬을 때는 버섯이 엄청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봄 가을에는 버섯이 쏟아져도 버섯 자체가 좋은데 여름에는 습을 못 잡아서 그 농가들마다 습이 많은 채로 막 뿌려져요. 그래서 도매 시장에서는 막 물건이 원체 많으니까 중매인들이 막 가격 후려치죠 막. 근데 직거래는 단가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되면 그 거래량이라든지 뭐 물건 판매했을 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데 도매시장은 갈 때마다 틀려지니까. 직거래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 개인이 팔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저 처음에 막 그거를 공판장에 가면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팔지 하다가 장날에도 나가서 장날에 막 제가 막 좌판 열어가지고 판매도 했고요. 뭐 여기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는데 그 행사도 있었어요. 오픈 행사 같은 데 가면 그때 또 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인분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상인분들이 처음에 많이 사갔습니다. 네, 상인분들도 그 저희 단가를 공판에서 최고치만큼은 못 주지만 평균치로는 무조건 줘요. 그분들도 시장에서 떼오려고 하면 갈 때마다 가격도 틀리고 품질도 틀려요. 그래서 중매인들 맞춰가지고 상인분들이 못 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개인적으로 거래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 농가에 맞게끔 그 품질의 가격을 정해져서
자기도 편하고 그 농가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1kg에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상품? 아, 상품에 만원? 네네. 공판장으로 나오면 얼마예요? 공판장에 동고 가도 진짜 가격이 좋을 때도 한 6천원, 7천원 때릴 거예요. 그게 진짜 화고 이상 돼야지 진짜 뭐 좀 더 비싸게 받지. 동고 정도로 가면 아무리 많이 주는데 지금 도매시장은 만원은 안 줄걸요. 어쨌든 이제 반값이나 보면 되겠네, 직거래에 비해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분명 저는 등폭 등락 별로 없는 작물이라고 들었는데 시장 가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등폭 등락은 무슨 작물이든 있습니다. 꿀은 거의 없는데. 아, 꿀이네요. 꿀은 공판장이 없어서. 진짜 꿀이네요. 안 팔려. 아, 그런 또. 지금 1년 동안 저번에 영상에서 봤는데 제가 댓글에 많더라고 이게 순이익이 아닌데 왜 매출로 순이익이라고 하냐. 아, 네네. 순이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제가 뭐 진짜 딱딱 끊어서는 솔직히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막 재무하면서까지는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근데 뺄 게 너무 많잖아요. 매출에 잡히는 게. 처음에는 배짓가만 뺐는데 이제 댓글로 그렇게 뺐다가 욕을 엄청나게 오지게 먹어가지고 계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뺄 게 하나 두 개가 아니겠구나. 지금 일단 근데 하우스를 무상인가요? 거의 무상? 아니요. 68만 원. 연에? 네. 그러면 연에. 사실 그건 뭐 무상이라고 칠 수 있고. 이게 3년인가요? 지금 일단 2년, 2년으로만 돼 있고요. 지금 뭐 비어있는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사실 자재값 뭐 밑도 몇 백만 원 들잖아요.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상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자를 만들려면 내 로고 넣으려는 분들도 또 계실 테고 뭐 이러면 점점 파고 파면수록 돈이 소요되는 게 엄청 많아져요. 뭐 로고 만들어야 되지 뭐 엄청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진짜 들어오시기 전에 뭐 직거래를 할 건지 도매로 갈 건지부터 정하시고 그리고 산출을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마진이 몇 프로 정도? 그래도 직거래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한 60% 이상은 나요. 순이익은. 그 나머지는 다 뭐 택배비, 박스비, 그리고 배지 그렇게 막 산출을 하면 되니까 버섯만 팔았을 때 상품 만 원 기준으로는 60%는 어머님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둘이서 이제 인건비도 있고 그거를 빼면은 인건비 빼면요? 빼면 사실 남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딱 노가 빼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경 표고라고 치면 1타지 않습니까? 메뉴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된 지가 별로 안 돼서 점점 주문량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경이 원래 표고로 유명한가요? 아니요. 저도 문경이 표고버섯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문경은 오미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특산품인데 유일하게 사과랑 오미자는 축제도 있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표고버섯은 또 특산품이라고 해놓고 사실 뭐 안타까워요. 하우스 이 스마트팜이잖아요. 이것도 네. 일종의 스마트팜. 여기 60몇 평? 67평. 67평 짓는데 얼마쯤 드는지. 이게 제가 시에서 8천만 원 들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좋은 창고까지 해서 500도 안 할 것 같은데. 분명 시에서 했으니까 500 했을 거예요. 8천만 원을 땅 밑에 어디 뭐 한 3천만 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중이죠? 지금 3중이요. 보통 표고버섯 하는 데는 3중 하면 좋은데 보통 3중까지는 안 하세요. 보통 2중 정도만 하고 그 스마트 뭐 ICT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온도계 저희 여기에 온도 습도 다 나오는데도 안에 내부에 또 달았어요. 왜? 개인적으로 왜? 이게 저기 수치랑 확실히 안 맞아요. 아. 안에는 또 3중 안에 뒤에랑 또 앞이랑 또 틀리고요. 센서가 이렇게 막 각 방면에 한 8개 이렇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랑 또 앞쪽이랑 틀리고 막 이러니까 스마트는 저희 나라 아직 진짜 스마트팜 규정화된 뭐 작물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농진청 유튜브인가 거기서 봤는데 9억 8천짜리인가? 9억 8천이요? 유리 온실, 딸기, 딸기랑 뭐 엽채를 같이 하신다고. 9억 8천 대출이요? 100%. 근데 그분은 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100% 내주는 이유는 있겠죠. 그치. 분명 뭐 저는 또 농고 농대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진짜 로망 하나만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8천만원짜리 하나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나요? 하나는 못 살아남는. 아,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냥. 근데 먹고 살려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곧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되겠네. 두 동은 해야 진짜 좀 그래도 소득까지 내면서. 보통 농가들 한 50평짜리 짓더라고요. 네네, 50평 두 동이 이제 배지를 어떤 거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두 동으로 상면 배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단 혼자서 컨트롤이 돼요. 네, 누드 배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규모가 커질수록 적어지는데 상면은 기본 스타트부터 한 두세 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배지라서 보통들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일반 배지보다는 좀 저렴하고 보통 상면 배지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8개월 동안 이제 배지가 뭐 진짜 무너지고 잘못 관리해서 오염되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정도까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름 넣으면 여름 넣고 끝이죠. 이거 혼자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혼자서 컨트롤 돼요? 속기 다 하고? 누드 배지가 제가 이거 속기 요번 거 이거는 제가 혼자 했거든요. 속기는 제일 바쁜데 제일 바쁜 공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2,500개까지만 봐요. 이게 몇 개죠? 지금 이게 2,200개 정도, 2,200개 안 될 거예요. 혼자서 하기엔 한 동. 네, 한 동. 딱 한 동 해서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두 동을 하면 퐁당퐁당해서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게 못하네. 기계도 아니고 부부가 하기에는 한 최소 2에서 3동 정도면. 아, 네네. 부부는 무조건 부부단이 2인 이상은 무조건 한 동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니까 한 동. 아, 좋죠. 아, 좋죠. 제 그 유튜브 보고 오시는 유튜브 보고 뭐 댓글을 다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들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다들 그게 주예요. 일단은 돈이 안 되면 시작을 안 한다. 저도 그게 주입니다. 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지나 보니까 다른 농업이나 다른 작물도 똑같지만 한 해 만에 뭐가 이뤄진다는 거는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팔로도 내가 뭐 진짜 어디 정해진 데도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일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면서 하다 보면 기술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리고 팔로도 생기니까 너무 앞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네, 농업을 좀 생각을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매로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주매인들이 진짜 원래 농민 제가 이게 뭐 제 생각이지만 정상적인 순환은 농민은 농사만 짓고 도매시장에서 그거를 유통을 하고 그게 선순환이라고 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만 안 치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생산량이 많으면 도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네. 규모가 커질수록 도매로 가야 되는 비중이 더 커지니까 도매에 맞춰서 키우거나 뭐 해야 될 텐데 저도 그런 게 좀 큰 고민입니다. 무작정 많이 늘린다고 해도 이게 될 일이 아니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더 커지지 못하거든요. 딱 그 상태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 이상이 되려면 이제 또 다른 방안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 말고 이렇게 노동자들 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네, 막 문경에는 그 큰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통으로 거의 돌아섰다고 들었거든요. 수매를 하고 하여튼 그런 데가 이제 커지는 게 가장 크고요. 이제 누구 거 수매를 해서 유통만 하는.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죠. 농가 그 규모가 커질수록 그럼 녹값을 써서 해야 되는데 녹값 제외하면 그냥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늘려서 녹값 주면 끝이거든요. 정말 많이 생산을 하거나 뭐 이래서 뭐 어디 납품업체가 정확하게 있다 100% 나가는 납품업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 소매를 100%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납품업체를 또 물려면 문제가 내 물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규모로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납품업체에서도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게 저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단계가 너무 벽이 크죠. 이게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겠네 진짜. 늘리려고 하면 막 한동 한동씩 보통 늘리시는데 그 한동 한동 늘릴 때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확 커지니까 급급하게 또 늘려버리면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나가기 전에 좀 땅을 매매를 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고요. 그 땅 매매가 좀 힘들면 그 임대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데는 많아요. 그 비어둔 데가. 그래서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정말 진짜 매매할 수 있는 뭐 역량이 힘들다, 돈이 없다, 그리고 뭐 대출금이 좀 크다, 내가 원하는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없다 하면 임대로 또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대출을 받아야 되겠네요. 하우스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짓는데 따라다니면서 지금 좀 보고 배우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정도는 제가 짓고 싶어요. 안에 진짜 뭐 전기 그리고 밑에 뭐 바닥 기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네, 비닐하우스 이 정도는 뭐 진짜 한번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앞으로 계획? 없어졌던 로망 있잖아요. 저 로망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계획은 그 로망을 좀 찾고 싶습니다.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 광고. 버섯 잘 따겠네요 오늘. 꼴쭉. 아 진짜 달라요. 제 이름이 뭐 알려진 건 아니죠. 제 이름을 걸고 진짜 다른데 이거 먹어보면 달라요. 향도 다르고 일단 진짜 맛이 진합니다.